마침내 서바이벌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탈리아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딩동댕. 아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별로 안 할 건데 하지만 기본 하고 가셔야죠. 이 유럽 쪽 국가는 아침 저녁 인사가 다르죠. 영어가 다르듯이.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본조르노 본조르노 저녁은 보나세라. 아 뭐죠? 점심 이후부터는 보나세라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나세라.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시는 그 인사 차오, 이거는 그냥 뭐 친구들끼리 편안한 사이에서 쓴 말입니다. 차오. 그리고 또 차오를 대체할 수 있는 맛 살베. 살베. 살베는 약간 좀 존칭? 약간 좀 약간 격식이 있다. 격식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좀 격이 있다고 해야 되나? 차오보다는 조금 뭐 짧기도 하니까 쓰기 편하죠. 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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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 대신 살베 한번 써보세요. 무슨 식당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태리는 되게 예약을 하셔야 될 텐데 예약을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약은 이태리어로 프레노타치오네. 프레노타치오네. 예, 프레노타레. 예약하다의 명사형. 프레노타치오네. 네. 되게 식당에 가시면 뭐 이제 그쪽에서 인사를 하실 거예요. 뭐, 본주어노 아니면 보나세라. 그러면 그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인사니까 그 사람이 그쪽에서 본주어노 했으면 이쪽에서도 본주어노 하시면 되고 이제 저녁은 이제 보나세라 하시면 돼요. 이제 식당에 가면 이제 뭐 예약했냐 뭐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면 꽌티시에테 몇 분이세요? 꽌티시에테 몇 분이세요? 되게 두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아모 인 두에 저희는 두 사람입니다. 저희는 네 사람입니다. Siamo in quattro. 여기서 나옵니다. Siamo. 이거 noi siamo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영어로 하면 we are. 근데 이태리어는 동사로 주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Siamo in quattro. 저희는 네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아코모다테미. 예, 아, 편히 앉으세요. 아코모다테미. 아코모다테미. 예, 영어로면 take your seat. No? 이렇게 앉으세요. 뭐. 예, 아시고 나서 이제 이태리 우리 한국은 물이 공짜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을 시켜야 돼요. 이태리 사람들 밥 먹을 때 물 진짜 많이 먹어요. 거의 물 먹는 하마 수준이에요.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엄청 많이 잡수신다는 아무튼. 그래서 이분들 물어보실 거예요. 뭐. Un po' di acqua gassata o naturale? Gassata가 가스가 있는 물. 그래서 acqua, l'acqua gassata. 가스물 아니면 또 frizzante라고 돼요. L'acqua frizzante.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는 뭐 mineral water가 l'acqua naturale. 한마디로 natural water인데 이제 이태리어라니까 l'acqua naturale.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를 갖다 줄 거예요. 일 메뉴. 메뉴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뭐 솔직히 그 메뉴에 있는 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 알고 넘어갑시다. 이태리 사람들이 먹는 거 전체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브루스케타 뭐 아니면 이런 살라미 아니면 치즈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체 안티파스토라고 합니다. 안티파스토. 파스토가 영어로 밀 식사인데 그 파스토 안티라는 건 이제 뭐 라틴어에서 와가지고 뭐 안테하면 그러니까 앞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안티파스토 이제 식사 전이라는 뜻에서 전체. 그래서 그때 많이 먹는 게 뭐 아까 말했던 부르스케타 뭐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집 가면 무조건 안티파스토 넬라 가사. 안티파스티 미스티. 그러니까 안티파스토 그 전체 모듬 모르시면 이런 거 시키시면 좋아요. 아니면 안티파스토 델라 카사노. 안티파스토 델라 카사. 주스토. 안티파스토 델라 카사. 그러니까 그 집에 뭐 만약 이 집이 뭐 진미집이다 그러면 진미집 전체 이렇게 항상 모르시면 가면 그렇게 예, 시키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아는 파스타 이런 애들 이제 뿌리모예요. 제가 이태리에 처음 왔을 때 그
스파게티 먹고 그 다음에 돈가스 먹고 나서 먹는 거 뭐 기절한 줄 알았어요. 한국은 스파게티 하나 한 접시 먹잖아요. 이따만하게 나오고 하나에 뭐 15,000원, 18,000원. 하지만 여기는 스파게티는 뿌리모예요. 첫 번째 먹는 거. 뿌리모라는 건 그 영어로 하면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라파스타, 라주파, 수프 종류 아니면 라 미네스트로네. 에 그리고 일 미네스트로네. 아, 그렇지. 일 리조또. 뭐 c'è qualcosa altro nel primo? Risotto, la pasta, i gnocchi. Ah, gli gnocchi, gnocchi. Ah,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라비올리. 라비올리 vero, ravioli. 그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먹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태리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레 라자네 이런 있고 유명한 이태리 음식들이 다 일 프리모 그룹에 속하는 거죠. 프리모. 그리고 이제 먹는 게 이제 세콘도. 일 세콘도. 이때가 이제 뭐 이제 써는 거죠. 뭐 생선이라든가 일 페쉬 생선. 라 카르네 고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애들이 뭐 비스테카, 탈리아타, 라 탈리아타. Come si chiama quello famoso? L'ossobuco. E un altro? Come si chiama quello famoso? No, quello che non mi piace italiano. Quello di tonnellato. Vitello tonnellato. Vitello tonnato. Vitello tonnato, no? Vitello tonnato. 고기나 생선 종류. 이런 거를 이제 세콘도로 하죠. 세콘도 먹을 때 우리 보면 양식에도 그렇지만 옆에 곁들이는 사이드 디쉬가 있잖아요. 그걸 이태리어는 il contorno. Giusto? Il contorno. Il contorno. 거기에 있는 게 뭐 인살라타 베르데, no? 근데 la verdura grigliata. patata. patate fritte.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면 이제 뭐 녹색 채소, 인살라타 베르데, 그리고 인살라타 미스타 믹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은 생채소, 샐러드, 그리고 아까 그릴에 구운 인살라타, 인살라타 베르두라 그릴리아타, 그릴에 구운 야채, 그리고 감자, 뭐 튀긴 감자, 바타타 프리타, 라 바타타 프리타, 라 바타티네 프리테, 뭐 여러 가지 이게 콘토르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태리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여기 식당 가보면 뭐지 메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는 거 돌체 시디체 돌체 어플에 돌체 è uno dolci plurale. 뭐 di solito quando io dico in genere dolci dolce volete il dolce il dolce il dolce volete del dolce il dolce no 이어 항상 제가 관사를 빼먹기 때문에 일 돌체 거기가 이제 유명한 그 티라미수 나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주세요 하던 티라미수가 있고요 티라미수 뭐 라 토르타 마체도니아 과일 샐러드 일 젤라토 콘 프루티 디 보스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 그 젤라토랑 옆에다가 그 베리 종류를 섞은 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come si chiama? Sorbetto, il sorbetto. Iteri, 약간 되게 액체처럼 나오는 그 집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건 진짜 맛있어요. Il sorbetto. Cosa c'è altro? E tartufo? Tartufo. Tartufo? Cosa c'è altro? 그리고 맨 마지막에 후식으로, 이제, 아니 후식이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 이제 커피로 그걸 맡으세요. Il caffè. Caffè. 그리고 나서 또 카페도 다 마시고 이제 뭐가 심심하다 이제 이럴 때 마시는 게 아마리 주스토 아마리 cosa c'è capo 어떻게 해야 뭐 Montenegro amaro del capo limoncello mirto 이런 식으로 많이 먹죠 그리고 이제 돈을 내야 되면 이제 il conto per favore 영어도 그렇지만 그냥 모르시면 그냥 뒤에다 per favore만 붙이세요. Please, s'il vous plaît. Il conto per favore. Il conto per favore. 아, 중요한 거. La mancia. 이탈리아에서는 뭐 이 팁 이게 la mancia가 팁이거든요. 이건 이제 음은 아니에요. 정말 주시고 싶다. 그러면 그죠? 정말 그 되게 뭐라죠? 품격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셨을 경우에는
약간 내가서 누구한테 배운 건데 손에다가 우유를 딱 집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나갈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하세요. 그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꼭 정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왠지 있어 보입니다. 그 테이블에 놔두는 것보다 그래야지 자기들 정말 기분 좋게 서빙해줬던 사람한테 예, 그 팁이 갈 수가 있잖아요. 아, 오늘 뭐 두서없이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가장, 전 이태리 와서 이런, 가장 중요한 거. 주문해야겠죠. 전 이거 먹고 싶어요. 할 때. Vorrei questo. 아주 중요합니다. I want this. 저는 이걸 좀, 이게 저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에서 나왔던 그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그 메뉴 이름을 알순 없잖아요. 그냥 메뉴판 보면서 Vorrei questo. 저 이거 주세요. 적어주세요. 남이 먹고 있는 거 가르치고 있을 때, 가르칠 때는 Vorrei quello, vorrei quello. 이것, 영어, this, questo, that, quello. Vorrei는 이 조건법인데요. 약간 되게 정중하게 나타낼 때. Vorrei questo. I want가 아니라 I would like to have this one. Vorrei questo. 제가 잊은 거 있나요? 아, 가장 중요한 것도 있네, 또. L'olio e il sale. 뭐죠? 이거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 갖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 l'olio e sale per favore. 저, 다른 말도 있긴 하지만 ci porti l'olio e sale? Si può dire, no? Posso avere l'olio di sale? Posso avere l'olio e sale? Per un po' lungo, no? Can I have oil and salt, no? Quindi posso avere l'olio e il sale, no? È difficile, quindi è oreacchi temule, quindi danno mamma rasse. L'olio e sale. Ah, credo tu giungi a salad molto giungi, insalata molto giungi. L'aceto, siccio, siccio aggiungi aggiungi. Ah, io sono balsami siccio, credo che sia molto sana. Balsami siccio, cinta cucubi, anni in sanco, che caramel sexo, cinta mani droga, ecco, cronica. L'olio, olio di oliva, uscite con extra virgin, ho chinasico, credo che. 예, 이태리 올리브로 만들어지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발사믹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는 걸로. 정말 그 진짜 비싼 거뭐한 병에 뭐 몇만 원짜리 뭐뭐 7만 원 한국 하면 되게 비싸고요. 근데 그 여기서도 그냥 싸구리 식당에서 있는 발사믹은 정말 핫발이기 때문에 안 드시지 않는 걸로. 그 발사믹 식초의 그 문화 그 빵에다 찍어 먹고 이런 거 여기서는 안 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서 온 거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남부지방 같은 소금을 살짝 뿌려서 빵에다가 맛있는 올리브 오일, 올리오 디 올리바를 뿌려서 먹습니다. 이게 이제 현 이쪽 스타일이에요. 오늘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복습. Buongiorno, buonasera. Buongiorno, buonasera. L'acqua gassata. Acqua naturale, antipasto, primo, secondo, il dolce, il caffè, il conto. Stai stappando. L'amaro, amaro.